My name is Yul Kwan, and I'm asking you to support House Resolution 121 and to stand on the side of human rights, women's rights, and global peace. This resolution calls upon the Japanese government to take official responsibility for the crimes it committed against thousands of girls and women who were enslaved and raped during World War II as comfort women. Let us bear witness to the testimonies of the survivors and stand with them for the sake of truth, reconciliation, and our humanity. 강순애 77살. 강순애는 아버지가 강제 노동자로 끌려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량 배급을 기다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일본 헌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그녀는 히로시마로 보내졌고 그리고 팔라우를 거쳐서 남태평양 섬에 있는 일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도착하며 치료해 미국 전함들이 그 섬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여자들은 굴로 끌려가서 가슴과 성기를 난자당했고 나도 그때 강간당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컸고 난 너무 작았습니다. 내 나이 14살이었습니다. 난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아팠고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야자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나는 갇혀 살았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난 계속 강간을 당했습니다. 내 나이 19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 살은 살이 아닙니다. 다 죽은 살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피곤합니다. 진짜 피곤합니다. 아무도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본 정부는 나를 보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나조차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